네, 이번 시간은 취업포털 커리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채용입니다. 네, 스펙추얼이 채용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아주 특별한 채용 방식을 채택하는 그런 기업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소개해드리고요.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커리어의 이선정 컨설턴트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주실 특별한 채용 어디에 어떤 특별한 채용일까요? 화면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라면 시식 면접이라고 그렇군요. 나왔어요. 네. 라면 시식 면접? 재건 씨 잘하실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라면은 이제 홍선혜 씨랑 저랑 또 라면을 종종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라면 회동이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네. 라면, 일단은 저기 라면 면접이라는 게 앞에서 라면을 이제 맛있게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런데 뭔가 또 숨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라면의 네. 종류를 맞추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왠지. 그렇죠? 단순히 잘 먹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어딥니까, 오늘 회사가? 네, 식품 전문 업체인 팔도입니다. 팔도? 예. 네. 계속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올 상반기 공지에 처음으로 라면 맛을 구별하는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자들이 라면 제품을 시식하고 맛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개선점,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이를 면접관이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맛에 대해서 솔직하게 평가하고 네. 개선점도 제시하고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뭐 그런 면접이군요. 자, 아주 특별한 채용 오늘은요. 팔도의 라면 시식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문자 메시지 #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겠습니다. 자, 하반기 공채에서도 이 팔도 라면 시식 면접 아무래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오늘 이 네. 시간 통해서 전략 한번 잘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싶은데 그래요. 팔도 하면 근데 우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역시나 라면. 그렇죠? 그렇죠. 네, 팔도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려요. 네, 팔도는 한국 야구르트의 라면 음료 사업부에서 출발해서 현재 식음료와 수출, 물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정직하고 우수한 제품 개발을 통해 건강사회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 역시 사회 구성원의 일부라는 자각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민 모두가 질병을 모르는 건강한 사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팔도의 창업 정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팔도는 언제나 고객의 욕구를 한 발 앞서 파악하고 지속적인 식생활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라면도 팔도하면 생각이 나지만 그 식혜음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상당히 유명한데. 광고 재밌죠. 광고 그렇죠. 으리! 네. 자, 라면의 네. 본고장 일본으로 또 역수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어떻게 본고장이 또 역수출을 그럼요. 합니까? 자랑스러워요. 자, 본격적으로 팔도 그룹 네. 네, 라면 시식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면접관은 지원자에 대한 스펙이나 지연, 혈연 등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네. 팔도라면 세 가지를 먹어본 뒤 이름을 맞추는 방식인데요.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자들은 라면 제품을 시식하고 맛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개선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면접관이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라면과 회사에 대한 생각과 관심도 식품 기업 인재로서의 적합성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요. 어떤 라면인지 근데 맞추는 이 지원자들이 꽤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라면을 먹어보고 맛을 기억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꽤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려운 면접 아닌가요? 네, 실제 결과를 네. 궁금해하자 임민욱 팔도 홍보팀 과장은 지원자들이 거의 맞추지 못했다고 웃었습니다. 그래요? 네, 임 과장님은 사실 직원이 해도 맞추기는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라면 시식 면접은 라면의 이름을 맞추기보다는 라면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을 보기 위한 면접이라며 이번 면접에서 젊은 구직자들의 톡톡 튀는 답변과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꼭 라면 이름을 정확하게 맞추는 걸 보는 건 아니군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잘 맞추는데 저는요 끓여서 하는 라면 말고 이렇게 네. 컵라면? 그 컵라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저 잘 맞춥니다. 그게 왕오행 그거랑 이육오행 그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저는 구별을 해요. 아, 그래요? 예. 그 국물 맛이 조금 달라요. 면발도 다르고. 자, 그렇다면 지원자들이 또 이제 어떤 평가나 또 아이디어를 냈는지 라면을 하나 시식을 해보고 어떤 것들을 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한 지원자는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라면을 많이 즐기는데 라면을 먹고 나면 졸음이 온다며 네. 에너지 음료 같은 졸리지 않는 라면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말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요? 또요? 네, 그리고 라면은 물의 양에 따라 맛이 좌우되기 때문에 라면 봉지에 선을 그어 고객들이 물의 양을 맞추기 쉽게 만들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요. 물의 양 못 맞추는 분들 진짜 많죠. 아, 이게 참 군대에 있을 때요. 네. 아마 홍선혜 씨 모르실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그 저 라면 봉지에다 이렇게 딱 물러가지고 먹거든요. 저 알아요. 들어봤어요. 뽀글이. 예. 맞죠? 어떻게 해요? 들어봤어요. 아, 여군 나왔어요? 아니 그게 그건 아니지만 네.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게 물의 양을 정말 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대단한 분이시군요. 톡톡히는 예. 아이디어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네. 자 현장 면접도 있다고 들었어요. 라면 시식 면접 말고 현장 면접은 또 어떤 건가요? 네, 지원자가 팔도 직원과 동행하여 근무할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현장 면접은 충분한 근무 환경 공유를 통해 회사와 직무에 대한 사전 이해도를 높여 이직을 방지하고 조직 적응력이 높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상식의 틀을 깬 채용 방식입니다. 네. 열정과 어떤 창의성 있는 인재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맞아요. 먹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레시피가 또 제일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라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홍선혜 씨만의 어떤 맛있는 라면 방법이 있으세요, 혹시? 저는 그런 건 없지만 네. 물의 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작은 게 좋아요. 물의 양이 좀? 꼬들꼬들하고. 아, 그런 과자를 라면을... 좋아해요. 이건 초딩 입맛이구만. 좀 알겠습니다. 그런 걸 선호합니다. 과자같이 이렇게 고르는 네. 거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라면이랑 면발 스프랑 따로 끓여요. 아, 예. 또 그런 거. 기름기 조금이라도 좀 빼려고. 괜찮네요. 예. 다이어트 할 때도 좋을 것 좋죠. 같아요. 좋죠. 예, 그거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채용 절차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선발 절차는 서류 전형, 현장 면접, 라면 시식 면접과 직무 역량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로 진행되며 온라인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5주간의 인턴 과정을 거친 후 인적성 검사, 임원 면접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좀 특별하게 직원을 채용한다 할 때 기업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기업 지원자 입장에서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그럼 어필해야 될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롭게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부담이 되는데 합격을 위한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인턴 채용은 블라인드 면접과 동시에 제품을 시식하는 면접도 진행하므로 사전에 회사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시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스펙보다는 일에 대한 열정이나 적극적인 마인드를 중요하게 평가하여 채용할 것이므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선영님도 라면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저도 뚜껑 라면 좋아합니다. 아, 뚜껑. 알겠습니다. 잘 드시죠? 예, 예.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상황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보시죠. 네. 자, 승진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승진에 대해서 예. 입사도 하기 전에 궁금해하신 분이에요. 뭐 맛있는 라면을 개발하면 승진이 되겠죠? 아, 대졸자를 기준으로 정상 승진 시 17년이면 부장으로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탁 인사 제도 운영으로 우수 능력자의 조기 승진, 입사 후 11년 정도가 되면 부장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입사하셔서 꿈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보여주세요. 정규직 전환 비율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인턴 채용 지금 소개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정규직 전환 비율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소개해주세요. 네, 평가 기준에 따라 전환되는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급여는 개인의 생계 유지와 더불어 안정적 사회생활을 위한 업계 최고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개인 성과에 상응하는 신개념 성과주의 임금 체계와 경영 성과에 따른 전사적 성과 배분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도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과 비슷한 3,500만 원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아주 특별하세요. 네. 대기업이랑 거의 같네요. 그러네요. 네. 공유생도 괜찮고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아, 네. 저는 거기 가면 근데 더 살찔 것 같아서 조금은 망설여집니다. 네. 예. 자, 아주 특별한 책 오늘은요. 팔도의 라면 시식 면접, 현장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커리어의 이선정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